적당한 거리를 둔 관계가 더 오래 간다. 너무 친밀한 교제는 피하라. 남들을 너무 친밀하게 대하지 말고 그들도 당신을 그렇게 대하지 않게 하라. 너무 친밀해지면 완벽함에서 나타나는 우월함도 빛이 바래고 존경도 얻지 못한다. 별들은 우리와 멀리 있어서 그 화려한 광채를 유지한다. 신적인 것은 존중을 얻지만 인간적인 것은 경멸을 낳는다. 사람 사이에서는 더 많이 보여줄수록 가진 것이 적어진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조용히 숨겨져 있는 결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누구와도 너무 친밀하게 지내는 건 좋지 않다. 윗사람과 친밀하면 위험하고 아랫사람과 친밀하면 조심성이 없어진다. 천박한 사람들과 친밀한 것도 안 좋다. 그들은 어리석어서 무례하게 굴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호의를 얻으면 상대방의 당연한 의무라고 착각한다. 이렇게 과도한 친밀함은 천박함과 맞닿아 있다. 두려움을 이기는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자기 마음을 믿어라. 특히 확신이 생길 때는 더 믿어야 한다. 절대 마음의 소리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진정한 내면의 신탁이다. 많은 사람이 마음속 두려움으로 죽었다. 그러나 그것을 고치지 않고 두려워하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아주 고든 마음을 타고났기에 이것이 늘 문제를 막아주고 실패를 경고해준다. 극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악을 맞으러 나가는 건 현명하지 않다. 지혜는 내면의 절제에서 나온다. 말이 절제는 능력을 보호한다. 비밀을 간직하지 못하는 가슴은 공개된 편지와 같다. 비밀은 깊숙한 곳에 묻혀 있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것들이 가라앉아 있는 넓고 숨겨진 공간이 있다. 이런 능력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데서 나오는데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비밀은 드러내면 낼수록 더 많은 값을 치러야 한다. 지혜로운 상태는 내면의 절제에서 나온다. 이런 능력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시험이다. 즉 그들은 그 능력을 왜곡하기 위해 반박하고 자극하기 위해 넌지시 미끼를 던진다. 하지만 이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 더 입을 닫는다. 꼭 해야 할 일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고 말로 해야 할 일은 굳이 행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모든 진실은 다 말해야 하는 건 아니다. 거짓말하지도 진실을 다 말하지도 말라. 진실을 말하는 것만큼 신중해야 하는 일도 없다. 그것이 마음의 피를 흘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실을 감출 줄 아는 것만큼 진실을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이라도 단 한 번의 거짓말로 무너질 수 있다. 속는 사람은 모자란 것으로 여겨지고 속이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로 여겨지는데 둘 중에 후자가 더 나쁘다. 그렇다고 모든 진실을 다 말할 수는 없다. 일부는 자신을 위해 또 일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침묵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주 명백한 경우라도 한 발 물러서는 게 좋다. 너무 완고하게 굴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은 모두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은 모두 어리석다. 그래서 판단을 잘못할수록 더욱 완고해진다. 아주 명백한 경우라도 한 발 물러서는 게 좋다. 그렇게 물러선다고 남들이 그 진위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의 바른 사람으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보통은 승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고집부리다 잃는 게 더 많다. 진실이 아닌 무례함을 완고하게 변호하다가 그렇게 된다. 구제불능으로 설득하기 어려운 완고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완고한데 변덕스럽기까지 하면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 판단이 아니라 의지를 발휘하면서 완고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즉, 판결할 때와 그것을 집행할 때는 절대 흔들림 없이 완고해야 한다. 이런 일에 주저하면 이중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단 한 번의 기회에 당신의 운명을 걸지 말라. 결코 단 한 번의 시험에 명성을 걸지 말라. 실패하면 그 피해는 회복할 수가 없다. 한 번쯤, 특히 처음에는 실패할 수 있다. 또한 항상 나의 날이라고 할 만한 운 좋은 기회가 오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첫 번째에서 실패하면 두 번째에서는 더 확실히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첫 번째로 인해 두 번째에서는 명성을 회복할 것이다. 따라서 늘 더 나은 방법을 준비하고 개선해야 한다. 상황은 우연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결과가 좋더라도 만족스러운 경우가 드물다. 위안을 얻지 못할 고통은 없다. 매사에 위안을 찾아라. 무익한 사람들조차 오래 살 수 있다는 데서 위안을 얻는다. 위안을 얻지 못할 고통은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행운으로 위로를 얻는다. 참고로 못생긴 여자의 행운이라는 말도 있다. 따라서 오래 살려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금이 간 그릇은 좀처럼 깨지지 않는데 짜증이 날 정도로 오래 간다. 무익한 사람들이 장수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단명하는 걸 보면 행운은 탁월한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 같다. 따라서 중요한 사람일수록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일수록 오래 살 것이다. 종종 그렇게 보일 때가 많고 실제로도 그렇다. 마치 행운과 죽음은 불행한 사람은 잊어버리자고 약속이라도 한 것 같다. 최선을 바라면서도 늘 최악을 대비하라. 자신과 자기 일에 관해 현명하게 생각하라.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는 더 그래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다. 모두가 행복을 꿈꾸고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그런 희망으로 경솔하게 고집부리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 이런 헛된 상상이 현실에서 실망으로 나타나면 고통이 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실수를 바로잡는다. 그리고 최선의 결과를 원하지만 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다가오는 일을 침착하게 받아들인다. 목표는 약간 높게 잡는 것이 좋지만 이루지 못할 정도로 높아서는 안 된다. 일을 시작할 때는 기대치를 조정해야 한다. 경험이 부족하면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어리석음을 막는 최고의 만병통치약은 사리 분별력이다. 각자 자기 활동 반경과 상태를 알면 생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믿고 의지할 나만의 별을 찾으라. 자기 별을 알라. 자기 별이 없을 정도로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은 없다. 만일 불행하다면 그것은 자기 별을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방법과 이유도 모른 채 군주와 권력자의 총애를 받는다. 그것은 운명이 그렇게 하도록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살짝만 노력해도 잘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현명한 자들의 은혜를 입는다. 또 어떤 이는 특정 나라에서 더 환영받거나 특정 도시에서 더 잘 알려진다. 마찬가지로 일이나 자리에서 자격과 공로가 같더라도 남들보다 운이 더 좋은 사람도 있다. 운명은 자기 마음대로 시간과 방법을 뒤섞는다. 따라서 사람마다 자신의 미네르바뿐 아니라 별도 알아야 한다.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별을 따르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단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는 말라. 그렇게 하면 작은 곰자리라고 불리는 북극성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행복한 순간에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바라는 것을 남겨두어야 한다. 그래야 행복한 순간에 불행해지지 않는다. 육체는 호흡하고 정신은 갈망한다. 모든 것을 갖게 되면 모든 것에 실망하고 불만을 품는 때가 온다. 지식에서도 늘 배워야 할 것과 호기심을 가져올 만한 것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숨을 쉰다. 행복함에 질리는 것은 치명적이다. 따라서 남들을 칭찬할 때도 만족을 전부 채워주지 않도록 수완을 발휘해야 한다.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면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 이것은 곧 불행한 행복이다. 즉, 소망이 끝나는 곳에서 두려움이 시작된다.